욕하셔도 좋습니다. 네, 할게요. 잘생겼던 소리 들으니까. 부부는 닮는다고 했던가요? 유난히 외모에 만족을 못하던 이 커플. 마음에 듭니까? 그냥 개성 있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빨하고요. 입술도 이상하고요. 순수한 인터뷰네요, 정말. 겸손함까지 꼭 빼닮았죠. 우와. 와. 겸손함을 장착한 신인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었죠. 어머.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개인기 시간. 개인기? 그래가지고 갑자기 화면식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쁘진 않지만. 잘 받았어요. 나 나만의 개성을 가지. 영. 잘 풀렸는데. 영원. 아, 죄송합니다. 예. 저기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? 노래요? 네. 네. 무슨 노래? 노래 한 소절 좀 불러봐요. 노래. 특유의 웃음소리와 함께 참 해맑게도 수박을 먹던 25살의 신인 전도연 씨. 되게 잘다. 미래의 칸의 여왕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있었죠. 발만 거니까 좋죠? 네, 시원해요. 확 밀어? 정말. 무슨 노래가 또 특이해요? 버스 안에 자자해, 버스 안에서. 난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있는 그녀를 좋아해. 하지만 오기도 하지만. 개인기라 쓰고 흑역사로 읽는 그 시절 배우들의 희귀 영상들. 하도 눌러서 연기해라, 눌러서 연기해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감독님이. 그럼 누르지 않은 표정이 어때요, 평소에? 조금만 하죠, 한 컷만. 죄송합니다, 이렇게. 그 중에 하나만 제가. 네, 잠깐. 네. 생방송에서 흑역사 제대로 쓴 이병헌 씨. 20대 때 이병헌 씨입니다. 욕심 내셨네요. 그 시절 스타들은 시키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. 맞아요. 전지현 씨. 형광색 가발을 쓰고 나타난 여고생 전지현 씨. 어머. 재밌어요? 재밌죠. 좋아요. 다소 난감한 상황에서도 시키면 무엇이든 했던 스타들. 그 시절 스타들에게 거절이란 없었는데요. 개인적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세요? 박상민 씨 아세요? 노래 엄청 많이 시켰어. 네, 알죠. 단 한 번의 사랑. 조금만 한번 불러줄래요?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. 성격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, 정말? 지금이랑? 이렇게 외면하지 마. 박상민 씨가 이 프로그램 안 봤으면 좋겠어요. 저도요. 저기